청국장은 냄새랑 맛이랑 다르지. 오징어가 질길 줄 알았거든. 3,000원 차이인데 이 정도면 진짜 딱 보쌈 김치. 안녕하십니까, 통순입니다. 정말 허름한 건물처럼 아주 오래된 노포입니다. 딱 봐도 맛집의 느낌이 납니다. 본관과 바로 오른쪽으로 돌면 별관이 따로 있습니다. 기본으로 보쌈을 시키면 청국장을 줍니다. 엄청 바로 나온다. 거의 뭐 주문하자마자 바로 나왔잖아. 이렇게 벗으니까 바로 나왔어. 보쌈은 미리 세팅돼 있나 봐. 이거 써는 시간만 필요하고 썰고 이게 착 놓고. 특이한 게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이게 청국장 냄새가 어마어마하다. 향이 제대로 돼 있네. 콩이. 어우, 주제를 흘리네. 진하고 맛있다. 진하네. 밥은 안 주시나 봐. 밥은 따로 시켜 먹는 건가 봐. 보쌈장 지금 이거 조금에다가 밥이나. 청국장 찌개는 주지. 오징어 보쌈이랑 보쌈 차이는 그냥 오징어가 더 나오냐 안 나오냐 딱 그 차이라고. 양은 똑같은데. 그렇지. 이모님께서 얘기해 주니까. 고기 향이 줄어들면 섭하지. 3,000원 차이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굴이 겨울에 나오나 보네. 2월 말까지 굴 파는 거 보면. 그럼 밑반찬은 어떨라나? 탱글탱글해. 이건 무난무난하다. 그냥 할머니 손맛 같은 느낌. 옛날에 그 일단 메인이 일단 맛있잖아. 맛있다. 김치가 맛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냥 젓갈맛이 센데 방해가 되지 않고 역하지 않고 달콤하면서 진짜 딱 보쌈 김치. 고기도 적당하게 식감이 있으면서 부드럽고. 고기도 엄청 부드러워. 괜히 30년 전통이 아니야. 몇 년 전통인지 모르겠지만 30년보다 더 될 것 같지. 우리가 본 것만 해도 10년 넘어갔잖아. 청국장이 진짜 뜸인 것 같아. 청국장 안 좋아하는 사람들 어떡하니. 그렇지. 들어오지도 못할 거 아니야. 냄새 좀 거부감이 심하긴 했는데 막상 먹어보면 또 엄청 맛있어. 청국장은 냄새랑 맛이랑 다르지. 오징어가 질길 줄 알았거든. 오징어도 꽤 부드러워서 고기랑 같이 먹을 때에도 거부감이 없어. 그냥 먹어. 오징어만 먹는 것보다 같이 고기랑 싸 먹을 때 합이 좋다. 따뜻하게 나온 게 아니라 차갑게 나와서 진짜 질김이 없네. 잘 삶은 문어 숙주 같은 느낌. 해산물로 영양 보충하는 느낌? 굴까지 딱 해가지고. 굴도 파니까 이 비율이 좀 좋은 것 같아. 비계랑 육고기 비율이 삼겹살 라인은 아닌데 앞다리 라인 딱 좋게 돼 있어. 아까 옆집에 잘못 들어갔을 때 이 김치 양념? 냄새가 확 나더라고. 김치를 저기서 하시나 봐.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는 청국장 냄새. 와, 먹기 좋게 썰어줬네, 이렇게? 이렇게 한 쌍 한 쌍 먹기 좋게. 내가 먹어본 보쌈 김치 중에 제일 맛있어. 난 보통 김치 안 먹거든, 보쌈 먹을 때. 왜냐면 너무 맛이 세거나 짜거나 매우면 고기 맛이 안 느껴지니까. 적당히 안 세면서 젓갈 맛도 그렇게 세지라고. 어우러지는 느낌이 고기 먹을 때 쌈장 찍어 먹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간이 딱 되는. 아, 그리고 옆에 이거 그것도 있네. 옆에는 또 무말랭이가 안에 있네. 어쩐지 아까 이거 무치는 걸 본 것 같은데. 김치 안쪽에 있고 무말랭이 사이드에 있고. 어떤 게 더 취향에 맞아? 무말랭이가 완전히 마트 같은 데서 하면은 시장 같은 데서 하면은 완전 말린 거 있잖아. 꼬들꼬들하게 말렸지. 그 버전이 아니라 이빨이 잘 들어가는 버전이. 잘 씹히는 버전. 단무지를 먹는 느낌이야. 그렇네. 진짜 단무지네, 단무지. 단무지처럼 그렇게 뭐 식초랑 설탕에 절였다가 썼나? 많이 안 말렸나 봐. 진짜 별로서 딱 좋은 게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기 맛이랑 이게 식감이 다 아삭하다고.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 식감이 어우러지게. 식감이 다 달라. 요거 식감이랑 요거 식감이랑 요거 식감 요거 식감 다 달라. 맛이 심플하면서 다채로운 것 같아. 쫄깃하고 아삭하고. 그런 게 또 맛있지. 근데 거기 뭐 질기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있으면 걸릴 텐데 그렇진 않아. 다 써먹고 싶네, 이렇게? 욕심껏? 욕심쟁이. 김치는 거의 다 끝났네. 김치 양도 거의 좀 넉넉한 것 같은데? 모자람은 없어. 무산채랑 김치랑 뭐가 더 맛있어? 김치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여기는 김치가 더 맛있는 것 같다. 진짜 시원한 느낌이 더 세가지고. 다른 데선 김치 젓갈 맛이 세고 짜서 천천히 먹는 건데 여기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네. 원재료에 따라서 느낌만 달라진 거고 같은 양념일 것 같아. 약간 열심히 같이 비비고 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단무지를 안 좋아하니까 무산채에서 단무지 맛 나는 게 조금 아쉬워. 나 오히려 괜찮은데? 거의 둘이 중짜 시키면은 17,000원 정도 되네. 1인당 보쌈 정식보다는 좀 더 많이 비싸긴 하네. 보쌈 정식도 3분의 1 정도에 보쌈 김치도 나오고 청국장 하나씩에다가 밥 하나씩 나오니까 그거 딱 시키고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혼자서 오는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밥도 나오네. 든든할 것 같아. 솔직히 이거 청국장에 밥만 먹어도 청국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맛있네. 청국장을 팍팍 넣어서 그래. 많이 들어있어, 콩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청국장이랑 밸런스는 조합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각자 맛있을 뿐. 개인 플레이인데 되게 맛있어. 그 말은 맞다. 어울리려면 뭐 그냥 향이 약한 뭐 콩나물국이라든지 이런 거 정식에서
같이 어울려서 먹는 찌개라고 하면 괜찮아. 고기도 반찬이고 이것도 반찬이니까. 고기가 메인이고 우린 밥이 없으니까. 개성이 강하지. 하루 이틀 끓인 냄새가 아니야, 가게가? 자꾸 손이 가네. 평일 점심에 웨이팅 없이 딱 들어와서 먹을 수 있니? 줄 서지는 않지만. 아까 위에 있던 고기는 고기가 많아서 부드러웠는데 밑에는 좀 더 퍽퍽하다. 퍽퍽해? 괜찮던데? 이게 좀 잠깐 식어서 그럴 수도 있어. 식으면 약간 퍽퍽해질 수도 있어. 보쌈 따뜻할 때 먹어야 돼. 수육 같은 건 다 따뜻할 때 먹어야 돼. 딱 잘 먹어. 집 근처에 있으면 진짜 자주 먹을 것 같아. 어 맞아. 정식이 꽤 싼 게 국밥이 요즘에 11,000원 하고 우리 문정이나 뭐 그런데 뭐 막 만 원씩 하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식이 또 가성비일 수가 있다. 잘 먹었다. 어 잘 먹었다. 근처 살면서 이걸 안 먹었지. 그니까 그때 몰랐어. 존재를 몰랐어. 항상 존재를 알고 있었어. 되게 맛있어 보인다라고 하고 항상 지나가. 멀면멀 나왔을 때 바로 알아보더라. 그거 당선해 있는 거라고. 한 2016년쯤에 백종원의 3대 천왕에 나왔을걸? 이게 2,000원 정도. 오케이. 거기까지.